이럴 때는 예,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요 박수 한 번 정도는 쳐주시고요. 예예예. 예, 예. 멸공! 멸공! 자, 6.25를 위해서 뭐 100%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국에서 중공군과 공산당과 가장 끈질기게 제일 잘 싸운 대구에서 왔습니다! 우후! 반갑습니다!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공군과 북한군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밀린 데가 대구 옆에 바로 낙동강입니다. 낙동강. 유명하신 분이 됐죠?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. 네. 저도 대구서 오늘 6.25 행사로 돌아가 다닐 때도 많지만 이태택 대표가 또 중국 대사관 앞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저쪽에 보고 쉐쉐쉐쉐 가길래 직접 보러 올라왔습니다. 쉐쉐! 오늘 또 대구 동대구역이라고 큰 데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경호원들이 한 1, 20명씩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야 이것들이 내 서울 간다 해서 경호해주나 딱 갔지만 아니나 다를까 대구 지금 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대구에 행사를 하러 왔습니다. 오.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 경북의 중요성을 압니다. 정치권도 무조건 대구 옵니다. 그런데 저번에 소대가리 일명 소대가리 양산에 있죠. 저희들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거기는 300m 근처도 못 갑니다. 그런데 여기 조금 낫네요. 연 100m까지는. 그때 우리나라 해수부 직원도 죽었고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어부들 여기에서 있는 대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다 하늘나라에 계십니다.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도 결과도 없습니다. 무슨 재판이 그렇게 길고 조사가 그렇게 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우리 같은 사람 길가다 싸우든지 도둑질을 하면 한 6개월이면 끝납니다. 재판. 그런데 정치인들은 하면 2년, 3년 그걸 국회의원하다 다 끝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중국 대사가 저는 오늘 처음 왔지만 이희택 대표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해마다 와서 돈도 나오는 장소도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북한에서 목숨 걸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앞에 계신 여러분에게 심어드리려고 또 각성시키려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이희택 대표가 서울이나 뭐 지방에 집회를 하면 좀 고대가는 식으로 좀 당해는 그런 덩치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오신 그 아름다운 앞에 여성분들 양산도 참 예쁜 거 많이 들고 오셨는데 끝까지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우 잘한다. 잘한다요.